안녕하세요, 임상현입니다. 2022년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나서 설날이 됐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들뜨고 설레네요.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목표는 정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 따뜻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소망하시던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